저는 여름에는 옷을 안 삽니다. 특히 바지를 안 사요. 벗고 다니... 가 아니고 여름에는 이 반바지 하나로 뽕을 뽑거든요. 이 그레이 한 장이랑 그리고 블랙 한 장 더 이렇게 딱 두 장으로 돌려 입습니다. 여름이 뭐야, 가을까지도 위에는 이런 후드를 입어도 밑에는 끝까지 이 반바지를 입어요. 제 반바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첫째도 편하고 둘째도 편해야 돼요. 얘는 제가 12개월 할부로 큰맘 먹고 산 앤데 루이비통이거든요. 근데 불편해서 잘 안 입게 돼. 사실 많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살짝 빳빳한 정도인데도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. 네, 반바지는 무조건 편해야 됩니다. 이 반바지가 편하다는 건 뭐냐, 바로 찰랑거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찰랑거린다는 게 뭐냐면, 자 보세요. 네, 이겁니다. 이렇게 물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. 이래야 입고 돌아다닐 때 모양이 자유자재로 변하면서 다리에 착착 감기게 되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감촉이 부드러워야 됩니다. 그러네?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거? 괜찮지? 이거 그거 같다. 물벗? 아, 그 비유가 맞아? 비슷하게 생겼잖아. 사실 여기 겉면이 부드러운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안쪽, 우리가 입을 때는 여기 피부 닿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잖아.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달라붙지 않는 건 제가 그래. 여기가 중요한 거지. 그래서 겉면이랑 안쪽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원단을 두 개 썼어. 이중직으로 만든 거지. 반바지 그냥 대충 쳐입으면 되는 거지. 별지랄 다 해놔. 내가 여름 내내 한 90%는 이걸 입잖아. 이런 거는 뭐 입어봤자 한두 번 입어. 근데 사실 이게 한두 번 입는 게 명품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맨날 입어야 되는 게 명품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그럼 나 이거 다 좋아. 그리고 다리가 비교적 길어 보여야 된다. 비교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요즘은 반바지를 이렇게 버뮤다 스타일로 많이 입잖아요. 얘는 기장도 긴데 이렇게 옆으로도 퍼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리가 좀 짧아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. 야, 너 지금 사등신 같아. 그 정도야?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? 그 정도야?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많이 퍼지는 느낌을 앞뒤로도 입체감이 살아나게끔 패턴을 잡았습니다. 어떻게 했냐면, 자 보세요. 이렇게 허리 앞쪽에 이런 식으로 턱을 잡아서 라인감을 살렸어요. 그러니까 바지가 옆이 아니라 앞뒤까지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상체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. 오, 아까보다 난데? 맞지? 4등신에서 5등신. 근데 우리가 모두 원하는 이런 느낌의 원단들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. 옷이 너무 부드러워 버리니까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보풀이 굉장히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번 더 가공을 했어요. 원단에 일부러 막 기스를 낸 다음에 일어난 보풀들을 특수공법으로 싹 한번 제거를 하는 거예요. 되게 특이하죠? 요즘은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. 인증기간도 있어서 이렇게 인증서까지 받아냈습니다. 아니, 이걸 검사소에 맡기면 이 보풀이 일어날 정도를 이거 2만 번을 비교 그 다음에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. 처음에 2등급이었는데 지금 4등급을 받았거든. 아, 이 정도면 나 천재 아니냐? 어, 천재 맞지? 천하의 재수 없네. 넌 바다에 보고. 그리고 제가 좀 꼼꼼하잖아요. 디테일에도 힘을 좀 줬는데 또 이런 줄 끝에 보면 이런 마무리를 했습니다. 메탈로 돈 좀 썼고요. 깨알같이 데일라라고 브랜드마크는 이 메탈팁이랑 쪽 이 탭밖에 없습니다. 이런 기본템은 여기저기 로고가 있으면 안 돼요. 기본템일수록 무조건 이렇게 무지로 가야 됩니다. 기본템은 무지다. 아, 그리고 진짜 엄청난 디테일. 제 경험상 이런 바지들은 주머니에서 뭐가 자꾸 빠지거든요. 앉아있다가 빠지거나 아니면 뭘 꺼내다가 빠지면서 막 지갑 잃어버리고 막 카드 잃어버리고. 그래서 주머니를 살짝 더 깊게 만들었어요. 왜 진즉이 이 생각을 못했지? 아 이거 진짜 나 천재 같아. 이렇게 만드니까 절대 안 빠지더라고.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엄청나게 더 안정적이에요. 되게 편하네. 거기 긁기도 좋아. 이런 베이직한 바지는 유행템이 아닙니다. 꾸준히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 아이템이고요. 제일 자주 입는 이런 기본템을 고퀄리티로 가져가야 일상에서든 이렇게 운동할 때는 편안하게 이거 하나로 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사실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옷이 조금 많은 편인데 결국은 기본템에만 손이 가더라고요. 아, 요즘은 왜 비싼 옷이 필요한 건가 뭐 이런 현타도 좀 오고 그렇습니다. 제가 데일라를 오픈한 지가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겨우 셔츠 하나 팔고 있잖아요. 왜 신제품이 안 나오냐고 많이 물어보들 보시는데 하나 추가하면 몇 년씩 팔 수 있는 진짜 퀄리티면서 꼭 이런 기본템으로 추가를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얼마나 비싸게 팔려고 이렇게 양념을 많이 치냐. 39,000원입니다. 괜찮죠? 이 퀄리티에 이 가격이면 뭐 아주 칭찬받을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. 그리고 원 플러스 원으로 사시면 할인도 있어요. 들어가 보세요.